KBS 휠체어 럭비 해설위원 부산광역시 이주하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 장애인 체육의 꽃이라고 불리는 휠체어 럭비 정말 재밌는 경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지마비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 종목으로서 농구, 핸드볼, 아이스하키들의 정말 재미난 경기의 요소들만 모아진 이번 경기 정말 재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럭비는 한 팀당 4명의 선수가 8분 4피리어드 동안 진행하는 경기로 경기 종료 후 어느 팀이 더 많은 득점을 했는지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40초의 공격 제한 시간 동안 득점을 성공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공수가 전해됩니다. 10초에 한 번씩 드리블, 패스를 하면서 상대팀 트라이 라인을 지나 공을 터치다운하면 1점씩 득점이 되는 방식입니다. 선수 등급에 따라서 타는 휠체어가 구분됩니다. 2.0 포인트 이상의 선수는 공격형 휠체어를 타고 빠른 스피드와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 플레이를 하고요. 1.5 포인트 이하의 선수는 갈고리처럼 생긴 범퍼가 달린 수비형 휠체어를 타고 스프린 플레이 위주의 경기를 진행합니다. 웜업과 훈련 시작 전 루틴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의 마인드를 집중시키고 개별 개인기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먼저 성장시키고 난 뒤 패스 훈련과 2대2, 3대2와 같은 부분 전술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 경기를 하면서 우리 부산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처방 전공 17학번 백주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처방학과 14학번 박민국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처방 전공 17학번 민성민입니다. 저는 운동처방 전공 17학번 소유주라고 하고요. 전서대 터치다운 활동을 하면서 선수 경기 보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경기 기록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의 권유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갔을 때 선수분들이 운동을 이렇게까지 열심히나 하고 욕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그 열정에 안에서 계속하게 되었고 저도 새로운 걸 계속 알아나게 되고 장애인 체육 이런 매력이 있구나 알게 되고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좋아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휠체어 럭비의 매력은 다른 장애인 스포츠와는 다르게 약간 익스트림하고 긴장감 있는 그런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스포츠와는 다르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재밌고 좀 그게 아무래도 이런 박진감들이나 그런 게 좀 휠체어 럭비만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휠체어 럭비가 재밌고 이렇게 저도 이제 계속 5년째 하고 있을 만큼 재밌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솔직히 일반 운동이랑 별 그렇게 막 다르지가 않단 말이야. 전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이게 쉬운 운동이 아니고 거의 일반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대회를 제가 많이 따라갔긴 했는데 아직까지 우승까지 한 적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한 번쯤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전에 사고로 척수를 다쳐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 외에도 부산시 휠체어 럭비 대표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거는 2011년도 한 여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횟수로는 만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밖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분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뭐 정보도 드리고 다양한 뭐 상담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오게 됐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병원 안에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끔씩 학교나 기관에 나가서 이제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맞추면 학생한테는 제가 준비한 선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분들도 조금 더 공감하고 이렇게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장애인 스포츠가 장애인들만 하는 스포츠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 스포츠도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야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8년도에 다치고 2008년도에 다쳤거든. 2008년도에 다치고 병원에서 재활을 하면서 이제 럭비를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이제 국가대표 감독한테 눈에 띄어서 피지컬이, 자기 딴에는 피지컬이 좋다고 이제 뽑았겠지. 길고 이러니까 가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 다 만들어.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이거잖아. 저번에 봤던 거. 이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건 그거고, 손이 안 되는 사람들, 이 뭐라 하지? 악력이 안 되니까 그립이 좋아. 이제 밑에 고무를 달아놔서 휠체어 밀기가 편하지. 주로 그거 만들고, 누가 따로 신청하면, 부탁하면 경기용도 만들고, 아이팟 케이스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그럼 이제 용돈벌이는 가능하니까, 기름값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그 만들고 막 자르고 조립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갖고, 지금 다치고도 계속 그런다. 휠체어 튜닝하고 바이크 튜닝하고. 그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몰려오거든. 다리에 통증이 너무 몰려와갖고 뭐 한 군데 집중하면 통증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 통증을 까맣게 잊어버려. 거기 그냥 몇 시간씩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뭐 튜닝을 하든 장갑을 만들든 지갑을 만들든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통증을 잊어야 되니까.
신경약은 먹는데 지금 진통제는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내가 시간 때우는 이유도 있고 용돈벌이 하는 것도 있고 이유는 진짜 되게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많지 나한테. 부산팀 매력은 뭐 그거 하나는 자부할 수 있는 게 분위기가 제일 좋다는 게 저희 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서 부산 휠체어 럭비팀 터치다운 소속의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말도 좀 틱틱거리고 뭐 불만도 많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부부 같은 칼로불 외기 같은 좀 천대래 같은 그런 매력이 다 있어요. 한번 일단 와서 보고 일단 타게 되면은 좀 이게 좀 보는 거랑 확실히 많이 다르고 와서 경기도 보고 이렇게 선수분들이랑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점점 네, 그렇게 되면서 빠지게 되면서 못 나가는 거죠. 럭비는 저에게 장애를 가지고 생활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지 않나 지금까지도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럭비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